그때 그 날씨 이선아입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일은 낮더위 때문에 특히 바깥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 각별히 조심해야겠는데요. 오후 2시 전후로는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에나 할 걱정을 벌써 5월에 하고 있으니 올해 더위가 빨리 오긴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가오는 주말쯤 더위가 주춤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7년의 소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먼저 당시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따스운 햇살, 어린 모 쑥쑥이라는 날씨 제목입니다. 네, 1997년 오늘은요, 쨍하고 햇살 좋은 날씨가 예보돼 있었습니다. 비가 한번 흠뻑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이 며칠 이어지면 어린 모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겠죠. 만물이 샘솟는 이런 자연환경,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실려 있고요. 옆에 제목은 밀푸른 한강 둔치입니다. 네, 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여기 여학생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날 비가 왔나요? 밑에 사진의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27일 오후 젊은 여성들이 따가운 햇살 아래 양산을 받쳐들고 여의도 한강 둔치 밀밭 사이를 걷고 있다. 아, 이건 우산이 아니라 양산이었군요. 맞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조금 따갑죠.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피부가 바로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며 위험합니다.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양산, 또 모자, 선글라스 등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치는 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두 명의 여성분들이 뭔가 신중한 표정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투명한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여름에도 백화점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네, 사실 요즘도 뭐 물놀이 갈 때 이런 가방을 들긴 하지만 뭐 유행까지는 아니죠.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혹시 또 조만간 다시 이렇게 투명한 가방이 유행하진 않을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네, 버스 토큰에 관한 기사인데요. 참 오랜만이죠. 이 신문에서는요, 이 당시 버스 토큰을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적색 버스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버스 토큰을 쓰던 세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승차권을 쓰기는 했었죠. 이런 토큰이나 버스표를 쓰던 시절을 생각하면 새록새록 추억이 생각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버스표 아끼겠다고 10장짜리 버스표 사서 11장으로 만들던 기억, 또 특히 종이로 된 버스표를 뒷면을 갈라서 내기도 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하시면 하나 둘씩 추억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외버스를 탈 때 터미널에 가서 줄을 서야 했는데요. 요즘은 뭐 손가락 몇 번 클릭클릭하면 쉽게 예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 싶기도 하지만 옛날처럼 이런저런 귀여운 추억들이 없어지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